여자가 안아줘 그러면요 굉장히 고민합니다. 이게 섹스하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래가지고 돈도 안 드는데 안아주면 될 거를 그냥 이게 그래서 오늘 감당이 안 되면 아 그 뭘 안아 어떻게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포옹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안아줘 포옹하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명확히 표현하면서 우리가 안아달라 얘기를 하세요. 이거는 여기 전지를 다 돼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포옹하는 것만 해도 남성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팍 급 하강시켜요. 포옹만 해도 스킨십이. 그래서 아이들 하는 데서 아무튼 섹스를 바로 가지 마시고 안아주는 거를 계속 습관화하시길 바래요. 여자가 먼저 안아주면 더 좋겠네요. 서로예요. 네. 남자도 확 풀립니다. 네.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부부끼리는 섹스만 하지 말고 포옹부터 하시라고요. 두 번째 아까 한방을 써야 돼요. 한방을 쓰는 거는 왜 그러냐 면역력이 높아져요. 서로가. 여기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가 면역력을 엄청 높여요. 남자 여자. 그래서 노인애들도 둘이 쓰는 방에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.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. 네, 맞아. 면역력이 실제 검사했더니 엄청 생리통, 생리부스를 반이나 없앴어요. 한 방에만 자도 아세요. 그래서 이 한 방에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애들한테도 부모는 한 방을 쓰는 거야. 그렇죠. 또 엄마랑 자겠다는 아들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. 부부는 한 방을 쓴다가 돼야지 성의 기본이 잡히는 거예요.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건 상담이 너무 들어와서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. 5학년 여자애가 상담을 했는데 자다 보니까 아빠 손이 팬티 속에 들어와 있었다. 아빠는 나를 엄마로 알고 만진 거 아니냐. 아빠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. 잊을 수가 없다. 한두 건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저는 그 아빠가 성폭행 범죄자라고 생각 안 해요. 우리도 술을 먹으면 자꾸 남편도 술을 먹을 때 찝쩍거려요, 저한테. 예? 욕구는 올라오니까. 근데 왜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. 아빠 나쁜 아빠 생각 안 하지만 습관이. 이거는 한 방을 안 쓸 때 의외로 터질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.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 의미로 한 방을 쓰는 거는 애들의 성이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우리 모르는 거예요, 술 먹으면. 여자, 남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. 그다음에 조사한 거 보면은 유산소 운동을 한 지 한 시간 후에 성욕이 올라가요. 그러니까 남자, 여자 다이어트하고 이제 가족끼리 운동 많이 하니까 그 타임을 많이 활용하세요. 애들 좀 잘 때쯤 우리는 둘이 밤에 유산소 운동 나가서 했다가 와서 한 시간 차고 간단히 하고 그때 테스토스테론이 팍 오르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요 세 가지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여성 남성 편이 교류하기 위해서 자세가 뭐냐면 여자들은 우리한테 빨리 해야 되는 게 솔직함입니다. 솔직한 거는 하고 싶을 때 하자. 하고 싶을 때 하자 소리도 솔직하게 해야 되고. 네. 근데 여자들은 이제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억눌린 게 뭐냐면 밝힌다 소리 들을까봐. 그렇죠. 네. 그치. 그걸 깨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가서요. 절대로 못 나가서요.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도 날 뭐라 할까를 깨세요. 계산하지 말고 뭐 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. 절대로. 그래서 하고 싶을 때 하자. 근데 하자 그래도 남자가 아, 피곤해 이럴 경우도 많아요. 여성이 35세, 40세 되면은 욕구가 올라오거든요. 네. 근데 남자는 그때 죽거든요, 좀. 부인하고 하는 게. 예. 그러니까 이때는 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럼 뭐냐면 하자고 솔직하되, 이갈지 말고. 아, 상처받지 말고. 5대5. 될 수도 있고, 안 될 수도 말고. 있고. 쿨하게. 근데 안 될 수도 있고의 대비책도 있어야 돼. 그렇죠. 그래야 쿨해져. 그렇죠. 쿨해져야 이게 또 유지가 돼요. 그러니까 뭐 오늘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하고. 될까? 뭐 이렇게 아무튼 솔직히 얘기하세요.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. 그래? 알았어. 피곤한가 보지. 알았어. 이렇게 쿨하게 해주세요. 그러면 나의 에너지 남아돌죠? 굉장히 생뚱한 얘기일지 몰라도 뭐냐면 아님 말고도 있어야 돼요. 대비책이. 아님 말고. 자위행위를 하세요. 자위행위. 자위행위는 여성의 불감증을 없애는 치료의 첫 번째 단계 코스예요. 우리는 성을 정말 내놓지 않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남자를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. 피곤해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에 나 혼자 자유행위 할 수도 있어요. 그건 철량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제가 어디 갔을 때 외국에 토론토 갔을 때 제일 쇼킹한 거는 남편이 당뇨병이라 발기부전이에요. 전혀 안 돼요. 근데 너무 내가 물어봤어요. 제 친구인데 성생활이 어떠냐.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. 그래서 아니 발기가 안 될 건데 그랬어요. 그랬더니 뭐냐면 노하우가 있다는 거지. 그 노하우가 뭐냐면 성에 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둘이요. 남편이 자기 몸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성이 끝난 거 아니죠.
부인한테 한 달을 고민하다가 얘기한 게 남편이 자기는 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널 즐겁게 할 자기는 의무가 있고 너는 즐길 권리가 있다. 그런데 나는 안 되니까 그걸 쾌히 인정하겠다, 쿨하게. 인정하는 대신에 너 언제든지 얘기해라. 내가 손과 모든 걸 동원해서 널 기쁘게 해주겠다. 너무 만족스럽게 살았어요. 근데 피곤한 남편을 자꾸 잡아뜯고 막 째리고 그릇 깨고 그러지 말고 되면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될 것도 미워하지 않게 방책을 해서 덴마크나 일본에서 앞서 나가는 저기 남편들은 부인의 어떤 그 자기 혼자 성적 놀이, 성기구 이런 것들을 다 선물하는 게 예의예요. 왜냐면 안 맞다는 거죠. 그럼 내가 하기 싫을 때 또 저쪽이 하기 싫을 때가 안 맞는 게 딜레마거든요, 부부의 성은. 이게 딱 맞을지 않을 때가 많아요. 그때 노하우는 뭐예요?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. 미워하지 않으면서. 그래서 더 좋은 관계는 그렇죠. 나는 싫은데 여기는 하고 싶다. 그러면 싫은 거 좋은 걸 다 존중하는 거예요. 그럼 내 몸은 싫을 때 하면 여자 몸은 많이 상해하거든요. 그 대신 남편의 욕구를 인정해서 내가 해줄게. 그래서 내 몸은 아니지만 손과 발과 모든 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또 만들어 가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면의 솔직함. 또 하나는 오르가즘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발전하려면 극한 걸 하려면은 여성들이 거짓말하고 척하면 안 돼요. 예. 그러니까 거기서도 솔직해야 돼요. 그러면 남편 기세워준다고 조사한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남자의 부인일수록 또 남편이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일수록 위장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나온 거 아세요? 네. 오르가즘 못 느끼는데도 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완전히. 어? 잡으려고요.